네, 저희가 박찬종 변호사 모시고 또 다양한 정치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 먼저 지금 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이제 오늘이 운명의 날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나는 날인데, 유승민 의원이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은 이번 유승민 의원의 이 사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불행한 사태고, 예. 우리 헌정사의 새누리당은 이 공천 역사에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기는 사태로 기록될 것이고, 예. 또이 얘기는 내가 차마 말씀드리기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질문하셨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5년 치적 중에 네. 새누리당의 1호 당원으로서 이 부분, 그의 귀책 사유로 예. 오점으로 기록되고, 아, 예. 나아가 이제 이 총선거 직전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남은 임기 이제 2년이 채안 남았잖아요.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가 있다. 아,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다. 예. 벌써 서대문 출신의 정두원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유승민 의원, 이재호 의원 등이 말썽꾸러기, 박 대통령을 거슬렸다고 생각되는 말썽꾸러기들을 찍어내기 위한 네. 이한구 위원장 등그 배후 세력 일체가 네. 비루한 간신들로 기록될 것이다. 비루한 간신, 예. 이 선거가 끝나면 책임져야 된다 이러는데, 예. 이 선거 끝나서 뭐 새누리당이 압승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태가 이 비루한 간신들로 낙인 찍힌다는 소리까지 벌써 나온 이상, 예. 이것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예. 불행한 사태다. 불행한 의도했건 사태다. 안 했건 간에. 예. 자,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지금 아마 자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유승민 의원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박 변호사님과 말씀을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괘씸하신데요? 나중에 얘기할 거. 죄송합니다. 예. 아이고, 그동안 미안합니다. 예.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죠. 나중에 얘기할 거. 나중에 예. 지금은 예. 몇 시쯤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예. 최고위가 9시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뭐 나중에 얘기할게요. 오늘 좀 엄을 얘기할게요. 문 부러지면 문 부러지면 뒤에 문 닫지. 그 동안 어디 계셨는지 그냥. 네, 유승민 의원이 오늘 자택에 들어가면서 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자, 변호사님, 그러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될것 같은데요. 대구 동굴 지역에서 유승민 의원의 무소속 승산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오늘 자정 12시 이전까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나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아마도 안할것 같아요. 아, 예. 안 하면 자정 직전에 좀 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11시 59분에 예. 거기 경북 대구에서요. 대구시당이나 아니면 중앙당의 탈당계 접수 확인하고 예. 내일 모레 이틀간이니까 300명인가 이제 무소속 나갈 그런 추천인이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그 측근들 뭐한 10여 명만 풀면 한 시간 안에 받을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무소속 등록해서 대구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예. 정치인 유승민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예. 제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는데, 아, 예. 대구 민심은 제가 지난 3년 동안에 매주 대구를 가는 일이 있어서 아, 예. 대구를 갑니다. 네. 매주 일요일마다. 매주 일요일마다 일요일마다 가시는군요. 대구를 가서 예.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민심이 좀 어때요, 변호사님? 예.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지역이다. 예. 박근혜 대통령도 보호해야 되지만은
저는 정치인 유승민도 보호해야 된다. 왜? 유승민이, 승민이가 죽을 죄를 지었나? 아. 뭐, 그래, 대통령을 좀 거슬렸다고 해가지고, 그 대통령께서 화를 내셨다 한다면,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각하, 이건 이러니까 좀 참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도 있었어야 될 거 아니냐. 예. 이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대구의 평지 풍파를 일으키게 하느냐. 아,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별개니까, 그 우리 유승민을 지지하겠다. 예. 이런 기류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제가 말을 잘못하면, 당락에 영향주는 말이 돼가, 저기 이제 방송심의위원회 거질 것 같으니까, 예, 예. 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아, 네네. 저는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심판받는 게 그게 정도다. 예. 그리고 대구라고 하는 땅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래에 18년 전두환 노태우까지 30년을 예. 대구 출신 대통령이 지냈기 때문에 예. 대구 민심이 그 여당에 순치된 감은 있으나 네. 50년대 자유당 정권의 아. 가장 대야 전진 기지가 대구요. 예. 4.19 직전에 2.8 데모도 대구에서 비롯돼가 4.19 혁명을 견인해내 예. 그리고 일제시대도 항일 전진기지 아니요? 국채보상운동을 예, 하고 네. 지금도 그 다 기념탑이 있고 그런 곳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나는 대구 유권자들이 예. 대통령 따로 유승민 따로 판단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변호사님은 그 유승민 의원의 부친이죠. 유수호 전 의원. 유수호 전 의원.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항상 뭔가를 중대 결단을 하기 전에는 그 부친. 유수호 전 의원 그 방에서 항상 뭔가를 중대 결단을 고심하고 결단을 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께서 유수호 전 의원과의 또 굉장히 남다른 또 인연도 있지 않으십니까? 아, 이제 사법고시로 예. 저보다 이제 4기 위이시고 예. 제가 부산서 변호사 할 때 부장판사를 하셨지요. 예. 아주 성격이 쾌활하고 활달하고 아, 이 아드님하고는 좀 달라요. 아 스타일이 좀 다릅니까? 예. 양성적이고 예.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이제 시위 사건, 학생들 시위 사건 뭐 네. 무죄 판결도 하고 석방도 했다 이래가지고 판사 연임이 안 된 건 사실인데 네. 그것이 따님과 아들 대에 와서 그것이 무슨 적대 관계로 형성되고 그럴 일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뭐 네, 예. 호사가들이 자꾸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이 노태우 대통령과 유수호 전 의원은 경북고등학교 동기시니까 네. 뭐 그래서 대구에서 명망이는 변호사니까 국회의원 두 분 하시고 그랬지. 네. 근데 보면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조혜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천이 배제가 됐고요. 결국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는데 자, 친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조혜진 의원은 또 변호사님과의 또 남다른 인연이 있어요. 조혜진 의원이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1992년 신정당 대표를 하실 때 조혜진 의원이 보좌역 아니었습니까? 예. 다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좀 아픕니다. 가슴이 좀 아프세요. 그것도 요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잘못 얘기하면 또 예. 뭐 이 선거 방송 그 걸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무소속 뭐 차분하게 심판 받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 저런 인연으로 따지면 한이 없는 게 뭐 네. 유승민도 같은 대학 같은 학과 후배고 그러시죠. 이한구 위원장 뭐 네. 김문수 위원장, 저하고 다 인연이 있지요. 예, 예. 네. 근데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뭐 여러 가지 지금 이한구 공관위원장에 대한 사실 좀 비난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이한구 공관위원장과의 또 인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쭉 공천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정치 원로로서 어떤 좀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선 권한 밖에 행위를 하고 있어. 권한을 일탈했다. 예. 공천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게 가령 전과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가지고 형식적 심사를 해서 걸러내고 그 외에는 당헌 당규에 따라서 경선에 붙이는 걸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예. 자기가 마음대로 정체성에 위배된다. 예. 그러면 정체성이 뭔지 위배된다. 어? 유승민도 그러고 이재호도 그러고 뭐 정체성이 왜 된다. 이렇게 해서 함부로 이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판단해서 걸어 나가라. 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스스로. 근데, 이거 내가 대단히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예. 이한구 위원장은 네.
정당법 49조의 예. 형사처벌의 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아, 그렇습니까? 서울 모 법학대학 교수로 정년퇴직한 분이 예. 그 그룹이 이걸 유승민 의원 오늘 처리 결과를 보고 예. 이게 형사 고발을 하려고 저한테 자문을 구한 일이 있어요. 아, 그게 이게 이제 정당법에 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예. 정당의 일련의 공천, 물론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 다 포함됩니다. 예. 그 공천 경선 과정에서 이걸 방해한 자는 진역형 내 뭐 말 안 하겠어. 상당히 엄중한 진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예, 예.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SNS에서 하면 예. 아니 그 정치 문제를 왜 사법적으로 법률로 갖고 그 재단하려고 하느냐 하는 일부 얘기도 있지만은 네, 네. 우리 헌법이 모든 정당에 대해서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 공천 등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되고 네. 그 하위법인 정당법에서 이렇게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따르지 않을 때는 이게 처벌한다 하는 조항이 있으면 그걸 지켜야지요. 예.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보면 지금 뭐 새누리당도 새누리당이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녹록치가 않아 보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이 비례대표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사퇴를 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 사퇴하지 않는 것으로 이 방향이 좀 바뀌긴 했지만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지금 그 김종인 대표의 뭐랄까요? 저런 행보, 저런 리더십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오해가 예. 따를 수 있는데 네. 저는 무당파입니다. 네. 새누리당도 아니고 예. 민주당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 선거에 투표에는 반드시 참가하지만은 네. 어떻게 투표권을 행사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저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김종인 대표가 48시간 정도 늦게 예. 그 비상대책 대표직을 수락했다 하더라도 떠내려갔어. 예. 그게 분기점이 박영선 의원 등이 이쪽으로 가느냐 국민의당으로 예. 고를 때 딱 등장을 했거든요. 네. 그 쓰나미가 불어가지고 당 간판까지 떠내려가는 걸 살려놨고 예. 그다음에 야당을 지지하는 중도파 유권자들 사이에 친노 패권주의 이배제하면서 예. 운동권적 체제 이걸 바꾸라고 하는 거 그거 예. 나는 100% 수용했다고. 아, 네. 완전히 그건 거의 척결 수준으로 그 해결했다고 보고 예.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 이번 파동을 일으키는 것은 좀 유감스러운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처음에 예. 문재인 대표가 예. 그렇게 모시겠다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는 자의식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해요. 제가 좀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네네. 이걸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대중 총재가 15대 선거 때 14번으로 물러섰다라는 이런 걸 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런데 이 선거 민심에 있어서 국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예. 겸손하고 예.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용하고 이런 것에 박수를 보내거든. 네. 그런 것이 쇼로 보인다 하더라도 국민들 눈에 그래 쇼로 안 보인다. 네. 그때는 의지. 내가 이 당의 지도자로서 최소한도로 요 이 정도까지 득표율이 나야 이 가령 당선이 된다. 예. 그걸로 십몇 번이다. 그 스스로 자청도 할 만하지요. 네. 그런데 이게 노욕이다. 노욕이다. 노추다. 예. 이렇게 이제 두들기는 소리가 나니까 예. 완전히 비위가 상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제가 SNS에 예. 어떻게 글을 올렸는가 하니까 참으시오. 참으시오. 예. 이게 다 된 밥에 콧물 떠뜨리는 꼴이 되니까 참으시오. 그리고 예. 어른답게 예. 한번 허허 웃으면 어떠냐 이 말이야. 예. 허허 웃으면 예. 국민들은 이렇습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이라도 야당이 예. 혼란스럽고 시끄러우면 불안해요. 아,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국민이 굉장히 불안하죠. 여야가 모두 파동에 휩싸여 있으니까. 그러게요. 예. 이게 한심하게 생각하거든. 한심하게 생각하는 이 국민들에게 그래도 좀 안도감을 주려고 한다면. 네. 당신이 좀 포용력을 가져라. 아, 예. 그렇게 이제 글을 올렸는데 나는 첫날 하루 칙거하고 그 다음날 허허 웃을 줄 알았더니 예. 여전히 표정이 무겁던데요. 그런데 오늘 내가 테레비를 예. 못 봤는데 오늘 어떤 표정이 아 오늘도 표정이 아주 무거웠습니다. 예, 웃음은 없었어요. 있어야지 풍수. 공자가 이럴 예. 때 한 말이 있어요. 노어에 예. 지도자는 인의를
기본으로 해라. 아. 어질인 오를 의. 예. 어질다고 하는 뜻은 포용하고 이렇게 껴안고 예. 오를 이는 그러면서도 바로 하라. 예. 그래. 아. 내가 이번 뭐 사실 원래 앞에 가기로 했지만은 아 자네들이 그래? 아 그럼 나 뒤로 가지. 그리고 좀 외람된 얘기지만 나 같으면 예. 한 걸음 더 예. 예를 들면 14번까지 된다고 한다면 예. 대표님 14번 모시겠습니다. 예. 아니야. 15, 16번으로 해. 아, 더 뒤로 밀어.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럴 수 있어야 돼. 인의를 지켜. 인의. 예. 그렇게 해서 좀 팍팍하고 이렇게 예. 갱팍한 정치 풍토를 바꿔야 되는데 네. 인의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에도 지금 이 시점에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 박 대통령에게도 인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 필요한 시점이다. 아니다. 내가 예. 국가 원수를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예. 참고로 하십시오. 아, 예. 자, 뭐, 지금 변호사님과 말씀을 나누던 중에 지금 김무성 대표가, 시청자 여러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잠시 후 5시 반경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 3분 정도 남았네요. 5시 반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글쎄요. 김무성 대표가 지금 이 시점에 할 수 있는 이야기, 본인이 지금 이른바 도장을 안 찍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옥새 투쟁을 하고 있는 지역 다섯 군데가 있는데 과연 그 지역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더불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유승민 의원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도 당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무언가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후 한 2분 30초 후에 김무성 대표 기자회견 실시간으로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그 내용을 분석하고요. 변호사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이제 김종인 대표 얘기도 나왔지만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뭐 김무성 대표 이제 잠시 후에 또 김무성 대표 모습을 봐야 할 텐데 지금의 여러 가지 쭉 공천 과정 속에서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집권 여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는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이가 재작년 7월 달에 당대표 될 때에 청와대와의 대등한 관계의 회복, 예. 할 말을 하는 대표, 이걸 예. 약속을 했거든. 그래서 서청원 후보를 따돌리고, 예. 압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 뒤에 행보는 전혀 그렇지를 못했고 예. 특히 이번에 이 공천 파동에 있어서는 네. 본인이 모든 걸 걸어야지요. 네.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걸어야지요. 왜 유승민 의원 그 공천 결과 발표를 그럼 미루도록 합니까? 네. 그 최고위원회에 부의해갖고 거기에서 결의가 안 된다 그러면 예. 이게 잘못된 것이니까 대표가 책임지고 뭐 대표를 사퇴하든지 네. 그런 깡단 있고 결단 있는 모습을 보여야지요. 예. 그 대통령 후보 예.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를 자꾸 염두에 두고 그런 모양인데 예. 대통령 후보가 되고 안 되고 또 그래서 대통령 종국적으로 되고 안 되고 예. 하늘의 운명에 맡기고 아, 네. 이 시점에 있어서 당 대표로서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네. 그렇게 판단해서 행동해야지요. 예.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보면 또 그래요. 지금 김무성 대표 측근들은요, 이번에 또 공천에서 거의 다 또 생존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본인 측근들은 다 살리고, 뭔가 명분만, 실리만 챙기고, 뭔가 좀 뒤로 좀, 아, 지금 말씀 중에 김무성 대표가 등장을 했네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얘기를 좀 듣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공천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많이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합니다. 조금 전에 최고위에서 공천이 의결된 지역은 전부 제가 직접 당인과 대표 직인을 날인했습니다. 거의 다 공천이 완료되었고 본관위를 본관의 결정에서 최고위원회 와서 의결이 보류된 곳이 네 곳입니다. 제2 요구가 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간에 결정하지 못한 곳 대구동을 한 곳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 7시에 공간위 회의 그리고 9시에 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다 이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원 여러분들 모두의 뜻을 담아서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공천권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당원들과 의원들의 뜻을 다 모아서 당헌 당규 개정작업까지 끝내서 이를 실천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앞에 사죄 말씀을 구합니다. 총 253개 지역구 중에서 단독 신청한 곳이 53개 지역입니다. 그리고 공천을 하지 못한 곳이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선이 가능한 지역이 192개였었는데 이 중에서 취약 지역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의 1, 2위와 현격한 차이가 나서 당규상에 있는 단수 추천으로 한 곳이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0곳은 경선을 하는 것이 옳은데 단수 추천으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경선을 했었어야 되는 곳이 161곳이고 경선을 실시한 지역이 141곳으로 경선 지역 비율이 87.57%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100% 다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큰 마음의 아쉬움이 남고 수백 번 국민 여러분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한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선거에서는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미정 지역인 대구 동을은 오늘 7시에 있을 본관위에서 합당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은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 하는 점을 제가 밝힙니다.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사항을 밝히는 것이 오늘 12시까지 꼭 출마하려면은 탈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 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혹시 오늘 유승민 의원과 따로 통화를 하시거나 연락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없습니다. 합당한 결정을. 네, 김무성 대표의 기자회견을 좀 들었는데요. 자, 저희가 이 방송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일단 변호사님 죄송하지만 좀 나중에 좀 더 자세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무성 대표 기자회견 때문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